안녕하시죠. 원시입니다. 원신 오빠입니다. 아, 이제 추석이 바로 지났고요. 그 추석 다음 날이 오늘이 아닐까 싶네요. 아, 줄기차게 달려왔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금 또 귀경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힘들겠죠. 그렇죠. 명절 때마다 교통 대란이 있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. 저는 그래도 가지 않 어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, 근처에 있었고요. 명절날은 그 저쪽에 쪽방촌 서울역 뒤 쪽방촌에 가서 봉사활동 하는 걸로 했었어요. 날씨가 비가 좀 온 것 같기도 해서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이분을 그리고 있는 중에는 이분은 바로 예 여기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. 혜성 변압기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. 이분이 이제 우리 식당에 그 가스 하시는 분과 함께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이시에요. 박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변압기. 제가 이 전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몰라요. 무섭게 막 전기 그러면 일단 무서운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죠. 예, 그런데 딱 보이십니까? 믿음직스럽게 생기셨죠. 예. 머리 헤어스타일도 멋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렇게 되고 여기가 예. 믿음직스러운 믿음직스럽습니다. 이거 귀 귀죠? 귀가 이렇게 있고요. 이렇게 높이가 여기고 예. 예, 이렇게 됐고요. 예, 아주 저기 얼굴이 딱 정사각으로 딱 돼서 옛날에 그런 장군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저 무슨 장성 같은 장군 같은 그런 스타일입니다. 전에 그 제가 공군본부에 장군들을 많이 그렸어요. 초대 참모총장 김정률 장군 뭐 이런 분들 대부분 그런 분들이 스타일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죠. 장군 같은 스타일이라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이렇게 그 준응한 그런 모습이죠. 여기는 지금 여러 가지 마스크끈도 있고 복잡하네요. 그걸 조금 상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앞이 좀 복잡해지니까. 없애버리겠습니다. 머리가 색깔이 이렇게 약간 탈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뭐 염색하시지는 않았겠지만 머리 자체가 그러신 것 같습니다. 멋있어요. 딱 다듬어진 것 같고요. 균형 잡히신 그런 성격이실 것 같습니다. 다른 걸로 또 한번 간 진한 걸로 해보겠습니다. 머리 색깔이 진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진한 색, 진한 연필을 사인펜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예. 이렇게 돼 있고.
진짜 누구 말 맞다나 그 장군감이신 것 같아요. 그 모습이 그렇게 준웅해 보입니다. 예. 멋있습니다. 예, 그럼 짠짠짠 해드릴게요. 빛나게. 예, 우리 박 선생님. 예, 짠짠짠 짠짠 짠짠짠 짠. 예, 박 선생님 즐거운 명절 지내셨으리라고 믿고요. 사인도 들어갑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근데 이 동영상은 제 것이 아니고 박 선생님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마시고 캡처해 가세요. 동영상 나오면 밑에 그 공유할 자리가 있어요. 그럼 공유를 누르시면 캡처가 됩니다. 카톡에 담으실 것이냐 가끔도 이렇게 물어봐요. 그러면 카톡에 담으셔도 되고 핸드폰에 넣으셔도 됩니다. 자, 그럼 또 뵐게요.